Times. 네, 마치 바다를 연상시키게 하는 디자인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은총씨는 사실 이런 디자인을 팬더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맞아요. 남기셨어요. 그 킬티드 탑, 뭐 그리고 저기 뭐 플레임 에이플, 플레임 에이플 탑, 뭐 여러 가지 탑들이 있죠. 벌 탑, 네. 뭐 근데 이런 것들은 저는 팬더 기타에서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럼 어느 브랜드에서는 허용이 되나요? 깁슨, 깁슨, 조크, 뭐 알바네즈도 괜찮습니다. 좋군요. PRS도 좋고, 뭐 그렇지. 그런데 팬더는 그냥 단색이었으면 좋겠다. 팬더는 장난질 하지 마라. 그냥 3톤 썬버스트 뭐 이런 거 정도. 가만 보면은 이 중에 제일 이제 그 기타의 어떤 그 기타에 관련된 그 철학에 가장 꼰대인 건 김은총이 아닌가.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꼰대 아닌 척하지만 이런 거는 또 그 좀 꼰대력이 있고. 오히려 의외로 선생님이 이런 쪽으로 굉장히 열려 계시고. 난 이쁘다고 봅니다. 네. 저는 튜너도 이 빈티지 튜너 말고 그 뭐죠? 그래서 옛날에 스탠다드에 붙어있는 거도 플란트. 아 그렇군요. 가만 보면은 김 MG 병호고, 뭐 은총 씨는 이제 김은꼰. 김은꼰. 이 팬더에서는 뭔가 약간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건너뛸까요? 저 다음 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아마도 디자인에서 좀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새 이제 하이브리드 2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험싱싱과 험싱험을 하면서 또 점수가 80점대 거의 초중반까지 치어 올라갔어요. 원래는 이제 70점대 중후반이었단 말이에요. 팩토리 스페셜 런을 기준으로 해서 스트라토캐스터 기본 모델이 76.5가 나왔어요. 근데 험싱험이 83점. 그리고 험싱싱이 83, 험싱험이 82.67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사실은 싱싱싱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다가 이제 디자인이나 뭐 혹시나 달라질 수 있을 뭐 뽑기로서 뭐 사운드 1, 2점 정도의 차이를 제외를 하면은 70점대 중반? 글쎄 모르겠어요. 중후반 그 은총 씨가 까는 게 우리가 올리는 것보다 더 폭넓게 까면은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그 정도로 내가 박하지는 않고요. 좋은 건 좋다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내가 썩 좋아하지 않는다 뿐이지 이게 나쁜 건 아니다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꼰대력을 좀 희석하고 있는 좋아요. 그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컬렉션 메이드 인 재팬 하이브리드 2 스트라토캐스터 퀼트 모델입니다. 179만 9천원. 가격 자체는 뭐 퀼트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팩토리 스페셜런도 어차피 다 170이 넘었기 때문에 179만 9천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은 99cm, 무게는 3.37kg, 두께는 44+2mm, 12프렛 뉴딜레는 77mm입니다. 탑이 퀼트 메이플이 올라가 있어서 아주 화려하고요. 최PD님은 저기 야 멀리서 보니까 쉑터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조금 그런 팬더가 아닌 다른 브랜드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뒤 보면 완전 쉑터인데.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메이플의 모던 C쉐입, 사틴 우레탄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락킹 헤드머신, 너트는 본너 42mm, 스트링은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09게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2 내로우 톨 프렛,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드 싱글 코일 스트라토캐스터 픽업이 3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 톤 2개, 5A 픽업 셀렉터,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빈티지 스타일 스탬프트 스틸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뭐 좋겠죠.
특유의 이제 투행 사운드도 잘 네, 나는 것 같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단하네요. 개인도 생각보다 짱짱하게 잘 나오고요. 네네. 뭔가 탑 때문인지 그냥 싱싱싱 모델보다 뭔가 좀 사운드가 좀 더 풍성하게 느껴져. 그 기부도 할 수 있는데 훨씬 더 좀 시원하고 앞으로 치고 나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데? 아니면 진짜 하이브리드 특징이었으면 좀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팬더를 칠 때 그 듣는 그 나무 울려서 텅 그러니까 예, 우리가 투행 싸른다고 하는 통, 그 통 물론 소리. 이제 우리가 빈티지 모델에서 그걸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싶으니까 사서 그 소리에 익숙한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팬더 뭐 MBS 모델도 몇 대 있어 빈티지도 쳐봤지만 그래도 제가 안정적으로 느끼는 게 이런 사운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팬더의 소리가 좀 정리돼 있는 그러니까 슈퍼스트렛에서 느껴지는
그 픽업들 뭐 다 그런 말 쓰잖아요. 뭐 빈티지 사운드에 뭐 우리 회사만의 뭐를 해서 뭐 재현했고 뭐 이렇게 해서 현대적으로 해석해. 약간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안정감을 느끼지 않나라는 게 또 이걸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는데 확실히 기본 싱싱싱 모델하고는 좀 뭔가 사운드에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단순한 기분 탓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그거를,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를 또 집어넣을까요? 틸티드 탑이 서스틴이 더 길다. 굉장히 틸티드 탑이 개인이 좀 더 먹는다. 맞아, 맞아. 그걸로 해갖고 또 서스틴 말고 도시 전설을 도시 전설을 또 맞네. 틸티드 탑이 퀄리티가 더 좋더라. 틸티드 퀄리티. 네. 좋습니다. 좋네요. 네, 이런 도시 전설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혹시, 네, 멋진 연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같습니다. 선생님 단주평 드릴게요. 수심이 낮고 파도도 적당한 안전한 해수욕장. 오, 네. 안전한 해수욕장. 좋습니다. 네, 전 뭐 도시 전설을 만들고 봐야죠. 퀼티드 게인. 아, 퀼티드 게인. 아, 좋습니다. 어,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그 팬더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사운드적으로는 이제 뭐 싱싱싱이기는 하지만 팬더로 할 수 있는 뭐 모든 것의 느낌은 아니고 확실히 험싱싱과 험싱험과는 또 궤가 좀 다른 사운드가 나긴 나는데 저는 이런 디자인을 이제 본다는 게 은총 씨는 싫어하지만 저한테는 되게 즐거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팬더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 이런 볼 수 있는. 네. 좋네요. 시각적 모든 것. 네.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8이고요. 기본 스트랩에 비해서 의외로 디자인 현으로 사운드가 올랐습니다. 아주 의외 포인트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디자인 박하는데 결국 쌤이랑 똑같네요. 똑같아요. 네. 그러게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또 이게 또 점수에는 또 이렇게 반영이 또 다르게 됐네요. 이걸 또 1호를 줄 수는 없잖아. 왜냐면 누구한테 되게 예쁘니까. 퀼트 네. 개인 때문에. 퀼트 개인 때문에. 은총 씨는 사운드 28,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0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80점. 80. 평균은 79.33.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확실히 험싱험, 험싱싱 모델들이 워낙에 이제 범용성, 뭐 가성비 이런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다 보니까 80점대, 82.67, 83 이렇게 받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좀 점수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레전드급에 가까운 레전드. 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15, 1515 이상의 총점 80점이 기준인데 79.33. 아주 좋아요. 170 정도 예산이 있는데 기타를 뭘 살까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고 요새는 바로 사시면 돼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한 5년 전쯤에 그냥 쉑터사 했던 것처럼 하이브리드 2사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200만 원 이제 미만 예산으로 그냥 하이브리드 안에서 뭐 살까 그냥 고르는 끝나요. 네. 색깔만 고르면 뭐 사실 텔레랑
스트랩뿐만이 아니고 재즈마스터랑 다른 모델들도 있는데다가 디자인도 뭐 느와르까지 다양하게 있고 심지어 픽업 조합도 싱싱싱해서 험싱험싱 험싱험까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예전에 한번 했던 아티스트인데 네. 모델이 바뀌었어요. 이 시그니처 모델인데 소이치로 야마우치 기억을 하실 겁니다. 후지 패브릭의 기타리스트죠. 네. 네. 다음 시간에 커스텀 시그니처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마이니치 기아 타임즈. 이거 할 때마다 현타가 와.